성도님들 지금 얼굴을 보니까 지금 예배 시간에 저만 긴장하고 우리 다른 성도님들 아무도 긴장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는데요. 아, 우리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께서 제 설교 원문을 보셨는지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저의 설교에 딱 맞는 찬양을 하셨는지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섰는데요. 제가 강단에 선 모습을 보시고, 아, 오늘 오후 예배는 레크레이션을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레크레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혹시라도 레크레이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계셨다면 그 아쉬운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내년 봄나들이 때 네, 또 즐거운 레크레이션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 들을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레크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몇몇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퀴즈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간단한 퀴즈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애하는 두 남녀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각 상황별로 여자가 말하는 말의 진짜 의미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상황 1. 약간의 말다툼을 했거나 약속 시간을 늦었을 때 여자의 말입니다. 난 괜찮아.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난 괜찮아. 예? 죽을래? 아, 죽을래. 할렐루야. 네. 자, 답을 보겠습니다. 네. 나 진짜 화났어. 지금 당장 내 화를 풀어주지 않으면 진짜 끝이야. 라고 말하는 뜻입니다. 상황 2입니다. 이번엔 여자가 화났을 때인데요. 여자의 말입니다. 아, 말 걸지 마. 라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 말 걸지 마. 우리 가정에서도 많이 그러시죠. 아, 말 걸지 마. 나 말하기 싫어. 이랬는데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아, 맞아요. 예, 아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답을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화가 풀릴 때까지 계속 달래주지 않으면 더 화를 낼 거야. 너 이제 진짜 끝이야. 또 이렇게 다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상황입니다. 카페나 길거리에서 다른 커플들을 보면서 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빠는 저러지 마라고 이야기할 때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 이렇게 좀. 네,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여자의 억양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자가 강하게 오빠는 저러지 마 이럴 때는 뭐냐면 진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싫으니까. 그런데 그 말을 약하게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 것처럼 오빠도 좀 저렇게 해봐라는 말의 뜻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여자의 억양까지도 저희가 신경 써서 해석해야지만 겨우 해석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성도님들과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이렇듯 한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는 것은 어렵고 더군다나 이성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자의 마음을 모르는 한 남자와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채길 원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읽은 본문 이외에도 상당한 분량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앞부분만 함께 교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는 함께 교독하지 않은 내용까지도 살펴보면서 이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깨닫고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남자의 이름은 엘리사이고 한 여자의 이름은 수넴 여인입니다. 우리는 엘리사에 대해서는 주일학교 시절부터 말씀을 통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또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없습니다. 수넴 여인은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4장과 8장에서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두 장의 성경에서 수넴 여인이 어떤 여자였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수넴 여인을 한 귀한 여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귀한 여인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지 좀더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성경 원문,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게돌라라는 단어로 수넴 여인을 수식하고 있고 이 게돌라의 원래 형태는 가돌입니다. 이 가돌로서 위대한, 큰, 부유한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가돌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사람을 수식할 때는 성경 전체에서 딱 두 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네, 아멘. 바로 아람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을 설명할 때 가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왕 다음에 2인자 실세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수식할 때에 가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한 큰 단서를 제공합니다. 또한 수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그의 생활 환경과 그의 행동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8절에서 엘리사가 수넴을 지날 때마다 그를 위해서 음식을 대접했고 또 10절에서는 엘리사를 위한 방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이 다시 등장하는 열왕기하 8장에서는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던 수넴 여인과 그 가족이 갖고 있던 땅과 재산을 왕이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 수넴 여인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어렵지 않은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와 또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때 엘리사와 이야기를 직접 주고받지 않고 사환인 게하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넴 여인이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대화의 격식을 갖춘 인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반댁 남자들과 또 이렇게 여인들이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보면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종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와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왕이나 사령관에게 구할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만약 수넴 여인이 일반적인 여성이었다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그냥 물어보았을 텐데 여인의 청원의 대상을 왕과 사령관으로 지칭함으로써 이 수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었음을 짐작해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인 수넴 여인에 대해 말하는 이런 여러한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수넴 여인이 일반적인 신분의 사람이 아니라 수리아의 2인자였던 나아만 장군과 비견될 만한 상당한 재력과 신분을 갖춘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일들을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수넴이라는 곳을 자주 지났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수넴의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음식을 제공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떠한 의문도 품지 않고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수넴 여인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음식만 제공하는 것이 부족했는지 이제는 아예 엘리사가 묵을 수 있는 방까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9절과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아멘. 도대체 수넴 여인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사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방까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방도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었다고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만을 위한 특급 스위트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왜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까지 두었다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의미 없이 쓰여진 단어나 문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성경에 낭비할 공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수넴 여인이 얼만큼 엘리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엘리사를 섬기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원하는 그 간절함의 크기만큼 최선을 다해서 엘리사를 섬겼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왜 수넴 여인은 저렇게까지 할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의 남자 중에 남자인 엘리사는 특별한 생각 없이 방을 준비해 주니까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음식을 주니까 먹었고 방을 주니까 누웠습니다. 네, 남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방에 누워있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꺼림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드디어 우리 남자 엘리사가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가 목적이 있구나, 무슨 의도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이유 없이 모르는 여자가 잘해줄 때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은 내가 봐도 잘하는데 어머 잘생기셨다 하면서 다가오시는 여자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수넴 여인의 의도를 직감하고 사환인 게하시를 불러서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하였습니다.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사의 부름에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방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사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중후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람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의 남자 엘리사는 이렇게 어렵게 여자의 의도를 눈치채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스케일이 크게 왕이나 사람관에게 구할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수넴 여인은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이상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 사람의 말을 의역해서 해석해보면 전 괜찮아요, 잘 살고 있어요 와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수넴 여인은 돌아갔고 엘리사는 다시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여인은 왜 그런 말을 했고 왜 나한테 이런 호의를 베풀었을까? 엘리사는 다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치 빠른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1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아멘. 게하시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는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하시를 통해서 다시 수넴 여인을 불러옵니다. 문에선 여인에게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드디어 여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게 된 엘리사는 당당하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의 의도를 알아차린 것에 대해서 뿌듯해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가 아들을 낳는다고 말하면 낳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엘리사에게 우리의 속모를 여인 수넴 여자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은 끝까지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원했지만 그것을 절대로 엘리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게하시가 이야기한 것이지 그녀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와 게하시가 먹을 음식을 준비해주고 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스위트룸까지 제공하면서 극진히 그들을 섬기면서까지 간절히 바랬던 소원을 왜 수넴 여인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간절한 소원이 한 개쯤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어느 곳과도 바꿀 수 없는 간절한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부족할 것이 없었지만 딱 하나, 아들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마 부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라헬이 그랬던 것처럼, 때론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아들을 갖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 울기도 많이 울고 최선의 노력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잡을 수 없는 공기처럼, 잡은 것 같았지만 사라지는 물거품처럼 그렇게 수많은 좌절과 상처와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헛된 희망을 품지 않기 위해 아들에 대한 소원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고 오늘 본문처럼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오히려 상처받고 좌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던, 또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지 않으십니까?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꼼꼼 숨기고 말하지 않았던 이 수넴 여인처럼 많은 상처와 좌절로 인해서 그 소원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소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엘리사의 말처럼 드디어 여인에게 꿈에도 그리던 간절히 소망하던
아들이 낳았습니다. 이제는 세상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그녀에게 다시 한번 커다란 시련이 다가옵니다. 다 함께 18절에서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님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아멘.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평생의 소원이었던 그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그녀의 무릎에서 죽었습니다. 이전에는 무릎에 누워서 응석을 부리던 아들이 지금은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것은 그녀에게 전부를 잃은 것과 같았습니다. 전부를 잃었다는 표현 정도로는 부족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충격과 고통과 괴로움이 그녀에게 몰려왔습니다. 자신의 무릎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본 수넴 여인의 엄청난 충격을 저 역시 간접적으로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야기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게는 12살 차이가 나는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일찍 조카를 보게 되었습니다. 형님의 가정은 부부 사이 원만치 못한 관계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하연이라는 이름의 여자 조카는 저희와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는 하연이를 너무나 사랑했고 저희 형님에게 있어서 하연이는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6살의 어린 나이에도 아빠의 밥을 차려주고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주말마다 만나고 헤어지는 아빠 사이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던 너무나도 성숙하고 대견스럽고 너무나도 사랑스런 천사와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의료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설교와 맞지 않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조카는 병원에서 장염 및 체증으로 의사가 진단해서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물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 품에 안겨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제 조카가 저희 형님에게 했던 마지막 말은 아빠 나 물 좀 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부탁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제 조카는 6살의 나이에 하나님 곁으로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형님은 조카를 먼저 하나님 곁으로 보낸 것도 죽도록 마음 아팠지만 마지막으로 물 한 모금 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고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그렇게 조카가 죽은 후에 저와 형님은 살던 집에서 따로 나와서 둘이 살았습니다. 이것저것 조카의 체취가 남아있는 집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조카와 걸어다니던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조카와 함께 자던 방에 누울 수가 없었습니다. 조카가 죽은 후 한 달 동안 매일 조카가 꿈에 나왔습니다. 조카의 꿈을 꾸고 일어나면 멍하니 자리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즘도 아주 가끔 꿈에서 조카를 보곤 합니다. 그런데 삼촌인 제가 이 정도인데 형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옆에서 지켜본 저희 형님은 정말 미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던 형님, 몸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던 형님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조카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손녀의 기억을 더듬으며 사랑하는 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염없이 울곤 하셨습니다. 조카의 죽음은 저희 가족과 삶을 그렇게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도 이와 같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하곤 여인의 무릎에 누워서 이리저리 부비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던 아들, 자기 목숨보다 더 아꼈을 아들이 그녀의 무릎 위에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상실감을 겪어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자신이 간절히 소원했던 그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자신이 평생 노력해서 얻은 그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간절히 바랬고 또 노력했고 찾았던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했던 그것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이 죽은 후 여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 즉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다 함께 22절과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그 나가고자 하느냐 하느니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인은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방문하면 지내는 방으로 옮기고 엘리사의 침상에 눕혀놓았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닫고 나와서 남편을 불러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야 하니까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오늘 그에게 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물음에 여인은 평안을 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 원문에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ESV 영어 성경에서는 All is well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역해 보면 별거 아니에요. 다 괜찮아요. 좋아요. 평안해요. 라고 말하면서 남편을 안심시키는 것 같습니다. 여인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에게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설명해봐야 달라지는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이 사태를 해결하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이 사태를 해결하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아들을 살려는 일념하에서 남편에게는 일반적인 대답을 하고 그렇게 빨리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아들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달려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추측 중 어떤 의도에서 여인이 남편에게 아들의 죽음을 숨긴 것인지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후에 살펴볼 말씀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24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아멘. 여인은 굉장히 다급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아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본인이 직접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사환에게 내가 특별한 말이 없거든 무조건 달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귀를 타고 조금이라도 빨리 엘리사에게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멀리서 그녀가 오는 것을 보고는 이전에 했던 것처럼 사환인 게하시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평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 수넴 여인에게 찾아가 그녀의 평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제가 2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아멘. 게하시의 물음에 수넴 여인은 샬롬 평안하다 라고 대답합니다. 절대로 평안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인은 남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샬롬 평안하다 좋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성의한 답변을 했던 것도 같습니다. 성경은 게하시가 여인을 만났을 때 여인에 대해서 불안감이나 절망감 등의 감정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묘사하지 않았고 평안하다는 짧은 말로 여인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게하시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게하시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들의 죽음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에 일반적으로 대답하고 빨리 엘리사에게 달려왔던 것처럼 게하시에게도 어떠한 감정의 표출 없이 일반적인 대답으로 이야기를 빨리 마무리하고 엘리사에게로 향했습니다. 엘리사에게 도착한 그녀는 한순간에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다 함께 27절 상반절과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아멘.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보는 순간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전에는 격식을 차려서 사환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 여인이 남편에게도 게하시에게도 절대로 보여주지 않았던 절망감과 상실감 등의 쓰라린 아픔을 엘리사를 보자마자 그의 발에 엎드려서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게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인은 처절하게 매달려서 울었습니다. 꾹꾹 감춰놓았던 감정을 어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꼭꼭 숨겨놓았던 그 감정을 폭발시킨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놀란 게하시는 여인을 떨어뜨려 놓으려 했습니다. 게하시는 이 여인이 미쳤나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소 지조있던 여인이 평안하다고 했던 여인이 갑자기 발에 매달려 나뒹구는 모습에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여인을 가만히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27절 하반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는 이 여인이 굉장히 슬퍼하는 것은 알았지만 이 여인이 왜 슬퍼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워낙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내색하지 않았던 여자였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러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요단 강물을 쳐서 갈라지게 하고 물이 부족할 때는 물이 넘치게 하고 생도의 아내에게 기름을 넘치도록 줘서 빚을 청산해주고 생활비도 주고 우물에 독을 해독하고 나아만 장군의 문둔병을 고쳐주고 그가 죽었을 때는 그의 뼈에 닿으면 시체도 살아났던 엘리사였지만 그는 수넴 여인이 왜 괴로워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수넴 여인의 아픔에 대해서 가르쳐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이적을 행하고 탁월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그 능력의 엘리사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후에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조치를 취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후의 이야기는 짧게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하시와 함께 여인의 집에 도착한 엘리사는 방에 들어가 죽은 아들 위에 시체 위에 누웠다 일어난 등의 행동을 하면서 그녀의 아들을 다시 살립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시 소중한 아들을 건넵니다. 수넴 여인에게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절대 절망 속에서 다시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열왕기하 8장에서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때에도 엘리사는 그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간절한 소망을 이뤄주시며 고통을 극복하게 하셨듯이 저희 가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시고 더욱 성장케 하셨습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그 아픔이 저희 가족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견디기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 모두를 믿음 안에서 극복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하인이를 다시 만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저희 형님도 먼 미국의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감당하면서 목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지금도 손녀를 생각하시면 눈물을 많이 흘리시지만 지금 저희 어머님의 눈물은 손녀를 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손녀를 다시 만날 소망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소망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사와 수넴 여인이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먼저 여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간절한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생의 소원, 단 한 가지 소원,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원을 수넴 여인과 같이 마음속에 꽁꽁 숨겨둔 채 묻어두고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 긴 시간 동안 간절히 원했지만 번번이 좌절되는 소원 앞에서 더 이상 기대하는 것조차 힘든 포기한 것과 같은 소원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신락 같은 희망과 미련으로 버릴 수 없는 소원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엘리사의 주변을 맴돌며 그가 알아차려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의 주변을 맴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런 소원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말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수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만 보였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남편에게도 친숙했던 게하시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만 보고 달려갔던 수넴 여인과 같이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말해야 합니다. 왜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많은 이적을 행했던 엘리사도 여인의 마음을, 여인의 문제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야, 그 문제를 알아야 해결해 줄 수가 있는데 엘리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면 엘리사는 알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면 엘리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소원과 문제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수넴 여인처럼 간절히 매달려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격식을 차렸던 수넴 여인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했을 때 자신의 부, 명예, 지위, 형식, 격식 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 내팽겨 쳤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위, 명예, 나이, 신분, 격식, 형식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발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네,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8장에서처럼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한 수넴 여인의 가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녀를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어려움을 듣기 원하십니다. 더 이상 숨기지 마십시오. 더 이상 겉돌지 마십시오. 더 이상 해결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지 말고 더 이상 해결할 방법도 없는 다른 대안들 찾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언제 나와야 합니까? 매일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과 오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맴돌지 말고 다른 방법 찾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그리고 어려움의 문제를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단해서 순종하며 실천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과 그의 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